자, 저희가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건설 노조의 1박 2일 투쟁 이 자리. 네. 원래 이건 저희가 오늘 아이템은 어제 일이라서 아니었는데 아침에 이거 출근하다가 정말 아직까지 이어져 있는 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좀 찍었는데 그 먼저 보고 시작을 할까요? 어제 밤부터 노숙 투쟁을 했고요. 이건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시청역에서 제가 내려서 오는데 한 7시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 많은 사람 출근하고 있는데 출근길에 본 겁니다, 이게. 길에서 자고 있어요. 어제 밤부터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서 참 그나마 그러니까 밤새 오지 이렇게 화장실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걸어서 출근하는 길인데 여기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광화문 저기 한가운데까지 가는 길인데 저 앞에 다른 사람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길이 없어서 막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저기 소주병까지 보여요. 저기 보세요. 앞에서 저기 소주병 보이시죠? 아침 시간에 저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또. 밤새 술, 어저께 뭐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나왔습니다만 술판 버렸다고. 술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 거였어요, 아침에. 저게 무슨 노동자 권리와 건설노조 탄압 폭풍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총파업 결의대회 저렇게 합니까? 저도 아침에 정말 출근하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보세요. 어제 밤 흔적, 저 쓰레기. 저희가 CU라고 하는 편의점 있는 골목인데, 편의점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편의점 옆에, 저렇게 아침에 저 옆에 보면 빵이 배달이 왔지 않습니까? 저거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 와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옆에 저렇게 쓰레기를 쌓아놨죠. 남의 가게 옆에 저렇게 식품 상자 있는데. 그리고 또, 투썸 플레이스라고 아침에 들러서 커피 마시는 데도 저희도 있어요, 커피 자주 사람들은. 마시러 가는데. 근데 그 앞에 저를 보시오. 어제 밤에 깔고 잤던 박스, 저 쓰레기, 뭐 컵라면 이렇게 있으니까 아침에 저기를 아무도 안 들어가요. 출근길에 들렀다가 이렇게 뭐 잠깐 뭐 베이글이라도 사서 가고 하는 곳인데 답답해서 제가 정말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려고. 오징어 굽는 것도 오징어 있었다고. 굽는 거는 못 찍었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오징어를 구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군요. 아니, 저건 다른 자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조선일보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MT, 뭐, 뭐라 그러죠? 그냥 야영 저거는 저 나온 현장 거예요. 사진은 아, 아닙니다. 예. 어저께 한밤에 광화문에서 돗자리 깔고 술판을 많이 버렸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뭐, 사회부 기자들이 가서 다 확인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요거에 이제 근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노조가 지금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는데 어제부터 제가 지켜보니까 양해동 열사의 죽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양해동 열사를 결국 죽음으로 몰았고 이런 정권을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노조가 진짜 끝까지 저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망한 분신한 분 이제는 양희동 고인이 열사. 됐죠. 양희동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를 하고 저렇게 시위에 동원을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난 2일 분신으로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해동 씨 이렇게 기사에도 나오고 민주노총 건설 지부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양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대정부 투쟁에 저 양희동 씨가 얼굴과 사실 저 이름을 이렇게 내걸고 투쟁하는 이제 형국이 되어 있는 거죠.